나하고 무슨 얘기하려고요? 나 솔직히 이번에 화 많이 났어요. 하지만 그동안 일하느라 혜리 신경 못 쓴 게 미안해서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.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결국 내 잘못이야 이거예요?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 대꾸한 거랑 말도 없이 클럽에 가서 취할 때까지 마시고 논 게 잘한 거예요 그럼? 다음부턴 내 허락 없이 절대 그런 데 가지 말아요. 알았어요? 그럼 나도 할 말 있어요. 나 다시 런칭 할 거예요. 뭐라고요? 그 얘기는 이미 끝났잖아요. 윤재 씨도 인정했잖아요. 내가 그동안 윤재 씨 바빠서 얼마나 외로웠는지.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 없는데 차라리 일이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. 사람이 화해를 청하면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? 꼭 거기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어요?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? 런칭하겠단 말이 그렇게 잘못됐어요?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해요. 대신 앞으로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. 뭐라고요? 야 구현재! 아! KBS